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기동현 대표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JLK, HDC 현대산업개발, CJ E&M, 한국콜마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 길건우 대표의 픽은 큐렉소, 크리스 FNC, 딥노이드, 태웅, CS윈드 이렇게 10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더 좋은 종목들 10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종목 리스트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시청자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거나 내가 이 종목 앞으로 시장이 좀 괜찮아지면 매수해봐도 괜찮겠다라고 싶은 생각이 드시는 종목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기동현 대표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이어갈까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가지고 왔습니다. 네,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58% 증가를 했고요. 요 원인으로 보자면 포스코 에너지가 하고 있던 LNG 사업 이런 것들이 지난 1월 합병이 됐기 때문에 실적이 좀 더해지면서 좀 덕을 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유럽향 친환경 철강제 수요도 계속 주문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좋고 미얀마 가스전도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는 점 그리고 나라브리 석탄광산에 견조하게 실적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 부문에서 실적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추가적으로 멕시코의 전기차용 핵심 부품이죠. 구동 모터 코어 공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착공 이전이었던 지난해부터 이미 북미 완성차 업체와 2030년도까지 4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장기 계약을 확보를 한 상태고요. 현대차 그룹 북미 신공장에도 약 272만 대 분량의 전기차용 구동 모터 코어 계약은 수주 잔고로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중국이 12월부터는 흑연 수출 허가를 의무화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국 흑연 의존도가 약 90%가 넘기 때문에 얼마나 중국 이외의 어떤 거래처로 다변화했는지 그런 기업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포스코 인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부터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5월부터 이미 탄자니아 광산에서 흑연을 확보를 했고요. 그 이후에 마다가스카르 광산까지 해서 연간 9만 톤 규모의 흑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상사업체이기 때문에 전쟁의 불확실성은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성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여섯 번째 종목 갈까요? 큐렉소입니다. 큐렉소. 네, 뭐 채팅창 보니까 단풍 구경하고 싶은데 퍼러타, 뭐 딥블루 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요. 빨간머리만이 터져야 되는데 큐렉소 딥블루입니다. 네. 아, 근데 이제 딥블루이지만 앞으로 이제 단풍 색깔로 조금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의료 로봇 하는 애입니다. 이제 정형 외과 쪽에 조금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정형외과 수술 로봇이 연간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거의 60%씩 판매 대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기존에는 누적 판매 대수가 3년 전에 20년도에 18대였거든요. 근데 3년 만에 71대로 늘었습니다. 꽤 굉장히 빠르게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결론에 이제 그 사람이 하던 거를 그리고 이제 정형외과를 가보시면 아시지만 정말 그 수술 방에 가시면 별의별 기호들이 많습니다. 그쵸. 야, 이걸 사람한테 하는 거야? 라는 정도까지 생각이 드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로봇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도 줄일 수 있고요.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료 로봇 쪽은 아마 꾸준하게 판매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미국, 일본, 러시아 다 좋습니다. 6월에는 미국 쪽에서 FDA 승인 났어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 내년부터는 아마 상품이 팔리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본 쪽도 여전히 뭐 기대감 남아있고 러시아가 조금 더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러시아 쪽에 대한 매출 증가도 눈으로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 관련 기업들은 사실은 또 비용을 얼마나 낮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들어서 뉴로메카랑 로봇 암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용 그쵸. 절감 효과가 20%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큐렉소
종목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JLK 가지고 왔습니다. JLK. 네, AI 의료기기 기업이고요. 이제 JLK가 가지고 있는 그 뇌경색 AI 진단 기기가 이제 내달 10일부터 이제 일반 환자 대상으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190여 개 대학 종합병원에서 환자 동의 다음에 AI 진단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환자가 이제 MRI랑 CT를 찍게 되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AI 진단을 받을 경우에 이제 각각 8만 원, 6만 원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병원이랑 JLK가 50%씩 가져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JLK 쪽에서는 8만 원, 6만 원, 4만 원, 3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가 한 환자당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년도 뇌졸중 환자가 62만 명이었고요. 매해 약 10만 명 정도 대한민국에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뇌졸중 환자를 93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향후에 이제 1, 2차 병 의원으로도 사용 범위가 좀 확장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뇌경색 진단기기 이외에도 포트폴리오가 한 두세 개 정도 더 있어요. 뇌출혈 분석 솔루션도 갖고 있고 혈관 폐색 식별 솔루션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좀 추가적으로 비급여 적용이 되면서 매출도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AI 의료기기들이 창사 이래 계속 적자를 면치 못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의료기기들이 AI 의료기기들이 비급여 적용을 받게 되면서 내년부터는 좀 실적을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미 뭐 뷰노라든지 루닛이라든지 딥노이드 같은 종목들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JLK까지 같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LK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다음 종목 뭐죠? 네, 저 같은 경우는 크리스 FNC. 크리스 FNC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네. 네. 기 대표님 골프복 뭐 있습니까? 저 뭐 다양하게 갖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웃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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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크리스의 세웬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프를 왜 물어봤냐면 이제 골프 의류 쪽에서는 네. 1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골프장 가보시면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기대표님도 나�갔다 오셨잖아요. 그쵸. 가을 골프는 나가서 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오셨죠. 나가기 전에 열심히 사입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적 자체가 3분기, 4분기 이어지는 구간이 굉장히 좋게 나와요.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기준으로 골프 의류 매장만 전국에 664개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만 4천억 원. 네, 그래서 이건 안전하게 가는 거고요. 여기서 번 돈을 가지고 최근 들어서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로 탈바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1위 아웃도어 브랜드 150년 됐더라고요. 마무트 독점 사업권 확보했고요. 그래서 아마 29년까지 계약하면서 유럽에서 인기를 굉장히 끈 게 뭐 신발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직수입해서 아마 국내에서도 조금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고 5월에는 이탈리아 브랜드인 또 하이드로겐을 또 인수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아웃도어 쪽을 지금 계속 인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월에는요. OEM 기업 국동까지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쪽으로 생산까지 아예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형지 본사 빌딩을 또 1,300억 주고 또 매입했어요. 그래서 공간까지 이미 다 확보를 해서 아예 내년은 아웃도어로 아예 가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백화점이랑 거점 도시에 기존에 아까 골프 매장도 많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거와 함께 아마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온라인 몰도 또 오픈했는데 여기 1년 만에 골프 의류가 44개가 땡.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크리스 FNC까지 자세하게 네.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HDC 현대산업개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지난해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있었기 그쵸.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좀 실적은 악화일로를 좀 걸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설 경기도 좀 둔화되고 있었던 점들도 있고 원자재 값들이 많이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2분기 영업이익률이 거의 안 나버리는 0%까지 감소를 했었고요. 다만 이제 3분기부터 조금 반등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40% 3분기에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률도 6%대로는 좀 올라왔습니다. 다만 과거 이제 붕괴 사고 때문에 행정제재 리스크는 소화는 되지 않았어요. 아직 행정제재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영업정지 수준에 나오더라도 이제 그게 앞으로의 반등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또
갖고 있는 점들은 있지만 과거를 보시면 14년도라든지 15년도쯤에 HTC 현대산업개발이 보여준 주가 상승 사례를 봤을 때 타 건설사보다 회복 시점이 상당히 빠르게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들이 이제 수주 잔고를 이제 건설사니까 보셔야 되는데 10조 5천억 원 정도 자체 주택사업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어요. 네. 전체 잔고의 34% 정도가 되고 이 수주 잔고를 보면 서울 수도권 사업의 자체 주택 사업만 70% 이상입니다. 주로 이제 알짜 사업을 가지고 있는 거고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지 미착공 우량 사업들의 잔고가 9조가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이 땅들을 17년에서 19년도 샀기 때문에 지금 큰 폭의 가격 상승도 기대할 수 있겠다. 부지 쪽에서. 알겠습니다. 네. HDC 현대산업개발 소개해 주셨고 이번에 길 대표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딥노이드입니다. 딥노이드. 앞에서 이제 길 대표님이 JLK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은 의료 AI 쪽은 연평균 성장률을 본다라고 하면 한 37% 정도 됩니다. 꾸준하게 이제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이라서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실적주로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봐야 될 게 저는 딥노이드도 굉장히 좋게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기존의 의료 AI 쪽만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존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렇게 성장이 그렇게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고요. 정말 찍히기 시작할 때를 기다려보자라는 것도 있는데 딥노이드는 딴 데서도 돈을 벌어옵니다. 2차전지 이제 비전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공급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75억 정도 했고요. 작년 매출 기준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이쪽에서도 어찌됐건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마 향후 글로벌 2차전지 공급 계약성도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또 예상하고 있고요. 최초로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내 최초로 뇌동맥류 AI 진단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8월에 혁신 의료기기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이게 선정이 되면 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JLK는 뇌경색, 요 전 단계인 뇌동맥류를 하는 게 딥노이드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도도 좋고요. 전문의 대비해서 지금 소요 시간도 거의 1시간 정도를 단축을 하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빨리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특허랑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지금 100건 가지고 있고요. 국내 최다 시각적 인허가, 그다음에 국내 최초 의료연구 AI 플랫폼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딥노이드까지 함께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제 기 대표님의 종목인데 CJ E&M까지 오셨잖아요.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장민님께서 CJ E&M을 무려 15만 9천 원에 가지고 계시대요. 비중도 20% 넘게 가지고 있는데 너무 답답한 상황, 추가 매수할 수도 없는데 언젠가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타이밍을 좀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뭐 추가 매수 하신다면 지금인데 그게 뭐 비중을 더 이상 확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지금 너무 많은 상황이고 15만 9천 원대면 거의 지금 3분의 1 토막 정도 나 있으신 건데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주가가 회복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네. 1차적으로 한 7만 원대까지를 보면 여기에서 조금씩 좀 비중을 축소해가면서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년도 지지가 한 7만 원 선이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올라오면 좀 저항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쯤부터는 조금씩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네. 지금 뭐 굳이 한다면 지금부터 조금 타점을 잡으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광고가 천천히 회복이 되고 있고 OTT 사업이죠. 티빙이 BEP에 근접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저번 주쯤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콘텐츠주 설명을 드리면서 미국 작가들이 이제 파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미국 그 콘텐츠 노동 시장이 많이 경색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파업도 지금 종료 수순에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티빙의 유료 가입자가 지금 4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제 내년 되면 내년 초쯤에는 500만 명 그런 BEP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수익이 본격적으로 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피프스 시즌을 인수를 한 뒤부터 부채까지 다 떠안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CJ E&M의 주가에는 상당히 부담이었어요.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파업 수순이 조금 마무리가 되면 피프스 시즌의 컨텐츠들이 전년도 한 20개, 30개까지 나왔던 것들이 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적자 규모는 좀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E&M 너무나 좀 힘드시겠지만 기 대표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해결책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다음에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길 대표님의 아홉 번째 종목 소개해 주세요.
태웅입니다. 태웅. 예, 이제 금형 단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그냥 찍어내는 게 일반 단조고요. 네. 태웅 같은 경우에는 자유형 단조 업체입니다. 뭐냐면 그 사이즈에 맞춰서 알아서 찍어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선 유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글로벌에서 이걸 하는 게 두세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돈이 안 되고 당시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웅이 알게 모르게 2월 달부터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오를 때까지를 한다라고 하면 250%까지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게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구조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자유형 단조가 들어가는 게 주 수요처가 풍력, 산업기계, 플랜트, 조선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한 이 네 가지가 앞으로 수주가 많으면 많아졌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단조 업체들의 발목을 잡는 게 사실은 원가입니다. 원가.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원가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가동률도 올라가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유형 단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나하나 들어올 때마다 사실은 이게 그 고부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매출 비중의 40%가 풍력입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 풍력 설치량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까지 감안하신다라고 하면 꾸준하게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웅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기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한국 콜마 화장품. 한국 콜마. 네,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뿐 아니고 미국이라든지 동남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중저가 화장품들의 브랜드가 인기가 식을 줄을 모르고 꾸준하게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하반기부터는 국내 고객사들의 해외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국내 OEM이라든지 ODM 업체들, 코스맥스, 한국콜마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기업가치 상승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최근에 자회사 연우를 완전하게 편입을 시켰어요. 통상은 이제 연우 같은 이제 자회사들이 잘 되기 시작하면 이제 쪼개기 상장을 통해 가지고 가치 상장을 시키기 마련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정반대 행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회사로 편입을 하게 되면서 모회사로 전부 연우의 지분들이 이동이 되는 거고 기존의 자회사 주주들, 연우의 주주들은 신주를 배정받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국콜마의 기업 가치만 하더라도 약 이 효과로 인해서 7.2% 정도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회사 가지고 있죠. HK 이노엔도 K캡에 대한 판로가 다양하게 확보가 되면서 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모멘텀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오프닝 효과, 중국 쪽 리오프닝 효과는 사실상 제한적이 없지만 북미라든지 일본 쪽에서 국내 ODM 기업이 만든 화장품 브랜드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하게 주가를 조정을 받은 시점에서 반등 초입이라 생각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콜마까지 10가지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간단하게 체크해 볼까요? 네, CS윈드고요. 시간 잡으니까 짧게 몇 개를 정리해 보자라고 하면 네. 최근에 EU 쪽에서 풍력 지원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EU 쪽, 유럽 쪽에 대해서는 풍력에 대한 설치량이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에서는 사실은 정치적인 이슈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근데 트럼프가 혹시 되더라도 IRA에 들어있는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은 아마 회선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풍력 산업 쪽에서 트럼프 발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금리가 이기냐, 지원 정책이 이기냐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아직은 지원 정책 쪽이 훨씬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긴 흐름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S윈드까지 두 분이 이렇게 10개, 20가지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탑픽 종목 간단하게 종목명만 딱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동현 대표님은 어떤 종목 탑픽으로 고르셨어요?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 마지막에 소개해 주신 한국콜마고요. 길건우 대표님은? 저는 태웅입니다. 태웅? 네. 네, 좋습니다. 태웅과 한국콜마 오늘 장중에 시청자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소개 받았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